자, 이번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저 친구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7위를 했으니까 백성열이 이제 세계 랭킹 7위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좀 나름 급하게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얘기지만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두드려 맞더라도 좀 뚫고 나가서 뭔가 이제 좀 선발 때? 돌격 때? 팔씨름 내가 뭐 7위다, 뭐 세계 누굴 이겼다, 옳지 않다, 무리가 있다, 상당히 좀 위험하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저 친구 아주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데뷔를 잘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먼저 걸어서 막고 다음으로 갈렸는데 손을 놔버렸어요. 저렇게 빠른 상황이면 심판들이 판정을 패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번 당했었어요. 저 친구가 왜 오른팔을 저렇게 만지냐면은 데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데미지가 들어가서 좀 아픈 거예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나라고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졌고 저도 그랬는데 뭐 아픈 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울로 이제 판정이 되고 재경기를 하게 되죠. 손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깨 집어넣으면서 사이드로 걸어줬죠. 걸어주고 탑은 절대 내주질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로우로 당길 때 저는 탑을 잡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텀널로 넘겼죠. 그래도 이 선수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완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고개 끄덕이면서 같이 손 잡고 조용히 퇴장을 합니다.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 친구 랭킹이 7위가 아니에요. 랭킹이 7위가 아니고 이제 가장 좋았던 성적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게 7위였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 친구 주력이 아마 보니까 좀 왼팔인 것 같아요. 자우지르위 선수랑 같이 나갔을 때 아마 자우지르위가 12위, 그리고 저 친구가 13위를 했던 걸로 제가 본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렸던 제3회 월드 노마드 게임에서는 오른팔 4위, 그리고 왼팔 3위의 성적을 거뒀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선수 중에 강병민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강병민 선수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최근 우승자랑도 좀 빅매치를 갔었고, 우승자 역시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면은 대부분 좀 입상을 하는 선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수준이 낮은 선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사실은 강국에서 코치를 하고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이제 한국 경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이 친구 체급이 80kg 이하예요. 좀큰 데에서는 75까지 감량해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출전 체급이 마이너스 90kg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10kg 단위로 끊지만은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5kg 단위로 끊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두 체급이 무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체급이 무려 차이가 나고요. 제가 이제 11월, 12월 대회도 그랬듯이 항상 보면은 한 94kg 밑으로 떨어지면 힘이 좀 많이 줄고 96, 7kg 정도 되면 힘이 많이 좀 붙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 10kg를 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차이가 별거 작지 않음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회 준비가 있겠죠. 한국에서 가장 좀큰 대회, 권위 있는 대회, 혹은 이제 해외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가 뭐냐면은 이제 연말에 열리는 실비스 클래식인데요. 매년 이제 이 대회를 가장 신경 쓰는 이유가 해외 선수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시상대 위에 제 체급 최소한 해외 선수가 올라가 있는 골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방어를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은 막아보자, 이런 각오로 대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결사적이고 좀 필사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뭐 월드 챔피언십도 나가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좀 대비를 안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얘기지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대회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큰 이점일 수도 있는데요. 홈그라운드죠. 한국에서 열렸고, 물론 심판은 이제 질파들리랑 오무라 주심이 세계 마스터 레프리가 와서 봐줬지만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나와서 대회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입에 맞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잠자리도 바뀌고 뭐 시차도 있을 테고요. 상당히 좀 저에 비해서는 안 좋은 조건에서 대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잘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아놀드 클래식이나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팔씨름하러 가면은 진짜 힘들어요. 비행기 막 스물 몇 시간 타고 가고. 그나마도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좀 짧기는 하지만 경유를 또 하고 가고, 상당히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큽니다. 그렇기에 좀 기를 쓰고 좀 막아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이 정도 조건인데 지면은 어떻게, 한국 팔씨름이 밑보여서는 안 좋죠. 그래서 좀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따지려면은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일 테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직 못 돼요. 절대 못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이 한 경기만 보고 결론을 내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옳지 않다라고,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체중을 더 낮추고 뭐 해외에 좀 권위 있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든지 순위에 이제 등재가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랭킹은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영상을 왜 올렸나, 듣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하자고 그런 영상을 올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년 전 불과 2015년 초에 카자흐스탄에서 체급별로 4명의 선수가 한국에 왔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와가지고 1대1 매치도 하고, 이제 끝나고 애프터 풀링이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손을 잡았단 말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체급 불문하고 그냥 다 추풍 낙엽이었어요. 한국 선수들 저 포함해서요. 그냥 정강석화로 찍히고 돌아가면서 해도 그냥 내리 찍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친구 선수들은 그리고 좀 자존심도 상했던 게 뭐냐면 좀 장난식으로 하는 선수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의 위력을 느꼈고 이 스탄의 저주가 이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른 선수들이 팔이 대꼬챙이처럼 이렇게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도 힘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말고기를 먹고 살아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때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체급이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을 떠나서 뭐 물론 이렇게 실력이 완전 똑같은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은 상황이 지금은 좀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왼팔에서 좀 아쉬웠던 게, 김도훈 선수가 이제 왼팔 올스타전 결승전에서 이 선수랑 경기를 했는데 진짜 아쉽게 우승을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김도훈 선수가 왼팔 우승을 하고 또 제가 뭐 오른팔 우승을 해서 서로 트로피를 두 개를 같이 안고 사진을 찍었으면 가장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김도훈 선수는 당연히 더 강해질 거고요. 김도훈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팔씨름 선수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강해질 겁니다. 이때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벌써 팔씨름 동호회 나와서 팔씨름을 한 게 이제 18년 차가 됩니다. 후배님들도 지금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신예들이 나오면서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제가 할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1위를 계속 지켜가면서 더 강해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좀 선발 때? 돌격 때?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뚫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두드려 맞더라도 좀 뚫고 나가서 뭔가 이제 가능성도 좀 보여주고
데이터도 좀 뽑아내고 그래서 이 후배 선수들이 이제 팔씨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준다면 아무래도 그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씨름 내가 뭐 7이다, 뭐 세계 누굴 이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보다도 가능성, 대한민국 팔씨름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봐주시면 좀 더 팔씨름 선수들이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팔씨름이 또 팔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뒤늦게 시작한 나라지만 그 앞서가 있는 나라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한국 팔씨름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팔씨름 대한 팔씨름 연맹 화이팅입니다. 화이팅!